10cm 나겠는데 위에는? 자, 또 반가운 곳에서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유텍터 네. 홍보 모델인가요? 삼단봉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게 전 놀라운데 바로 한번 까볼까요? 짠! 워런티 카드 들어있고요. 우와! 이렇게 길어. 목도랑 길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스텐 삼단봉이랑 비슷한 길이에 이제 코댕이까지 추가된 거지. 엑스텐보다도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양손으로도 쓸 수 있겠는데? 양손으로밖에 못 쓰겠는데요? 그렇죠. 정형도 길이가 돌리면 빠져요? 아니요. 아, 빠지는 건 아니구나. 위로는 30cm 나겠는데 위에는? 어, 일어나서 휘둘러볼래? 그래. 더 빠르게. 이게 빠르게 휘둘러 거야. 오, 여자가 들기에 조금 무겁지? 많이 무겁지. 오, 무겁다. 무거워. 이렇게 한번 쳤을 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한 바퀴 그냥 돌아. 롱소드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치고 막 이렇게 이렇게 치잖아. 이걸로는 안 되나? 우리 저번에 삼단봉 기술 배워봤잖아요. 한 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오, 그럼 기다리고. 어, 안 될 것 같아. 놓칠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머리를 쳐서 죽여야 제자리에서 이제. 어때 어때? 어, 근데 타격감이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 3단 이소봉? 타격감 좋은데? 오. 허리가 괜찮다. 이걸로 이제 실험을 해주실 상동관 김사범님 오셨습니다. 아~ 관장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허리 한이 굶주렸다. 자, 이게 미디엄 사이즈고. 와, 이게 라지 사이즈인데. 짧은 거부터 한번 줘보세요. 삼단봉 쓰는 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죽도 쓰듯이 검도하듯이 할 테니까 이문관님의 기술 두 가지. 검도 사범이 검도식으로 삼단봉을 쓰면 매우 강력하겠지만 삼단봉 구매자 대부분은 검도인이 아닌 일반인들이기에 일반적인 삼단봉 기술 두 가지를 연습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진짜 삼단봉을 하면 죽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한 길이의 죽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진짜 삼단봉처럼 쓸 거예요. 괴한이 갑자기 기습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습당한 상태에선 삼단봉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삼단봉을 들고 칼을 든 괴한과 대치할지도 모르는 경찰분들이나 경호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 손용 삼단봉을 쓰는 데서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반대손입니다. 상대의 흉기가 올 수 있는 길을 미리 막거나 견제할 수 있죠. 때문에 상대를 향해 쭉 빈손을 뻗고 삼단봉을 뒤로 들고 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도류에서 앞에 있는 소도로 상대의 검을 통제한 후에 큰 대도로 상대를 베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김사범님의 경우는 검도를 통해 스텝과 타격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손을 쓰지 않아도 됐지만 만약 본인이 검도나 호신술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면 양손을 다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손 3단봉의 경우는 확실히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설프게 휘두르는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휘두르는 틈 사이로 상대가 좁혀오면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될 수 있으면 상대와의 거리를 벌린 채 유지해야 하며 상대가 들어오는 틈에 확실히 휘둘러 끝장을 내야 합니다. 길이가 매우 긴 3단봉이기 때문에 오금이나 다리를 노린다면 꽤 유효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머리를 쳐서 한 번에 제압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어설프게 발에 맞거나 운이 없으면 손에 잡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삼단봉이 더 개인적으로 편하다고 느꼈어요? 공격하는 데는 짧은 게 용이한 것 같았는데 미치 부분에서는 좀 헛손질하게 된 게 많이 느껴졌어요. 요거는 이제 헛손질할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거리를 좁혀서 휘두른다고 하면은 거의 다 맞았던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이제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휘두르기. 만약에 진짜 흉기를 든 상대를 만난다고 할 때 긴 걸 들까요? 짧은 걸 들까요? 저는 긴 걸 들 것 같아요. 이 정도 넓은 공간이라면 무조건 긴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자랑 삼단봉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느꼈나요? 안정감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의자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한 번도 맞을 일이 없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 한 번 하면 바로 찔리겠다라는 삼단봉이 있으면 삼단봉을 들 것 같긴 한데 검도를 안 배우신 분이면 의자를 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